찬미 예수님, 오늘은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했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사이들이 정결례의 세부 규정에 얽매여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율법 규정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사이들은 정결례에 대한 관심으로 이 구분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정한 대상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시며 이 음식에 대한 금지법을 폐지하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보듯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피조물을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녕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선행과 악행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생각과 지향을 선하고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주신 선함과 이성, 그리고 양심을 올바로 보존하며 신앙 안에서 배우고 다짐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느 아파트 지인을 방문하면서 아파트 입구에 붙여진 문구를 보았는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곧 미래가 된다. 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그 말과 오늘 복음 말씀이 너무 맞아서 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게 묵상 안에서 느꼈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묵상,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내면을, 내 생각을 선하고 올바르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뵐게요.